봉암 성지는 여섯 명의 순교자들이 살았던 방축골과 개마대 마을에서 시작된 신앙의 줄기입니다. 방축골과 개마대 마을은 1850년 전후부터 1866년까지 천주교인들의 비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방축골과 개마대 마을은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께서 사목하며 첫 번째 신학생을 선발한 곳입니다. 1866년 12월 병인 박해로 마을에 포교들이 들이닥치면서 마을의 성인 남성들은 대부분 끌려가고 남아있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피난을 가면서 마을은 와해되었습니다. 포교들에게 잡혀간 민윤명 프란치스코, 김백심 암브로시오의 차남 김성서 파비아노는 충주에서 순교하였고 이 베드로는 수원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김백심 암브로시오는 서울로 압송되어 모진 매질과 신문을 받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김백심 암브로시오의 장남 김성회 바오로와 막내 김사도 요한은 천안시 북면 연춘리로 피난하였다가 1868년 서울에서 순교하였습니다. 현재는 순교자와 그의 가족들이 살았던 방축골과 개마대는 지명만 남아있고 바로 옆 동네에 봉암공소가 세워져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주교구장 장봉훈 주교는 2020년 11월 29일 봉암공소를 성지로 선포하였습니다.